그치? 천재라고? 안녕하세요, 솔린농원입니다. 아, 저희 집사람이요, 여기 동력분무기를 갖다가 큰 통에다가 고스리를 만들어서 주는 걸 딱 보고요, 예초기로 만들어와! 그래가지고 제가 드디어 일을 해냈습니다. 자, 저는 역시 여보 천재인가? 천재요. 천재? 천재. 천재? 천재. 천재가 아니고 천재? 응, 천재. 자, 안녕하십니까, 솔린농원 김천재입니다. 에이, 가다 안 나오네. 자, 저희가 지금 방금 보셨죠? 자, 예초기 하나로 풀을 깎을 수도 있고, 자, 이 앞에 있는 고압 분무기를 돌려가지고 농약이나 뭐 영양제, 살충제 같은 거를 줄 수 있는 예초기 하나로 고압, 아닌데, 예초기 겸용, 예초기 전용이지, 예초기 전용 고압 분무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뭐,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아, 이거 만드는 것보다 자재 구하는 게 더 힘들고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아침부터 지금까지요 한 4시 거의 다 됐는데, 준비물 구해야 되는데 거의 하루 한나절이요. 아침부터 4시까지는 지금 거의 하루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아우, 준비물 구해다가요 맥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25A, 압력이 25A고요 고압 분무기입니다. 자, 이거 10여 년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거 그냥 저기 고쳐 처리하려고 막 저기 어디요? 저보다 다시 할까? 그럼 15가 아니었네? 아, 이거 25였어. 자기가 15라고 그랬잖아. 아, 25. 하긴 좀. 자, 근데 이거 버리고 새 걸로 할까 하다가요 아까워가지고 다시 꺼내왔습니다. 근데 자, 요거를 사용하려면은 얘는 모타입니다. 모타 무게만 해도 거의 한 20kg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걸 갖다 혼자 들고 다니려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그냥 방치를 해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집사람이 뭐 예초기로 한번 만들어봐라, 고압 분무기를. 그래가지고 될까 하고 이제 또 꺼내 와서 이제 만들어 보는 거고요. 자, 일단 얘는 너무 무겁고 또 전기가 있어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달려있던 이 모터를요 일단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벨트를 빼고, 자, 미리 이제 볼트를 다 풀어놓아서 일단 이 전기 모터를 빼버리고 이쪽으로 개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빼버립니다. 자, 저 모터 하나만 딱 빼니까요 진짜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제가 이것도 미리 빼놨고요. 자, 여기를 뿌리인가 이게 좀 큰 걸로 달았습니다. 왜냐면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알루미늄으로다가 된 게 있으면은 되게 가볍고 좋은데요, 아마 농협 같은데 아니면 농기계 파는 데가 있을 거예요. 제가 못 구해서 일단 그냥 주물로 된 거를 써봤고요. 또 저거 제가요 이거는 뿌리고요, 제가 이 20mm 환봉에 맞춰서 이 뿌리를 깎아 왔습니다. 자, 여기에 볼트를 두 개를 딱 박을 거니까요, 요 자리 자, 볼트를 박아도 돌아가니까요 흠집을 살짝 내줘야 됩니다. 흠집. 요거를 딱 넣고요 구멍에 맞춰서 헛돌지 않고 제대로 돌아갑니다. 자, 두 개를 딱 물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줬고, 또 여기에는 저기입니다. 베어링을 가지고 하나 두 개를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
좀 꿰틀다. 어? 그냥 여기만 맞으면 돼. 이거를 대충 맞췄으니까요. 여기 또 헛돌지 않게 잡아주는 부분도 살짝만 갈아주시면. 하루가 지났습니다. 자, 어제는 이쪽에다가 이제 반대 노트를 용접을 해서 돌렸는데요. 이 초기가 약간 힘이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감속을 한번 더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요거를 일단 끼울 거고요. 이렇게 쥐어주시면 이 누드 볼트라고 그래나 요거? 누드 볼트라고 그랬지? 자, 누드 볼트. 누드는 누드 같아. 어. 누드 볼트로 딱 이렇게 조여만 주시면, 어이구, 왜 안 들어가? 아, 이게 다인가? 자. 자, 이렇게 딱 해주면은 감속을 해주는 풀리가 이렇게 하나 또 조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갖다가 여기랑 똑같이 이제 만들었고요. 요게 지구 베어링인가? 아, 베어링 두 개에서 쓰여서 잡아주고 또 벨트를 걸어줄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딱 보시면은 방법이 혹시 뭐 저 같은 괴짜나 이제 만들지는 모르고요. 또 혹시 만들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여주는데요. 제, 여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자, 한 가지 방법은, 볼트 가게 가면은요, 반대 노트가 있습니다. 반대 노트. 반대 노트가 있는데, 여기, 이쪽이 기어뭉치입니다. 기어뭉치. 기어뭉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딱 꽂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가, 풀리가 반은 이렇게 돼 있고, 반은 여기에, 뭐라고 해야 돼, 벨트가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봉이, 연마봉이 딱 20mm에요. 그럼 20mm에 맞춰서 여기까지만 딱 팠고요. 팠고 여기다가 또 이제 조그만 볼트를 갖다가 조여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에는 요 볼트가 딱 들어갈 깊이만큼만요. 딱 가공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디서 해놓은 거냐면은 이제 간판이 이런 사업을 했는데 보면 무슨 뿌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풀리인데 뿌리라고 간판이 명칭이 되어있고요. 요 볼트가, 아니 너트가 딱 들어가게 깎아왔습니다. 자, 깎아와서 얘를 용접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용접을 하게 되면은 이쪽을 나를 빼서 여기다가 딱 놓고 그냥 반대로만 그냥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딱 결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풀리를 파왔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얘도 똑같이 여기까지만 가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20mm로 딱 들어가게 해놨고요. 딱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 기어 뭉치, 이쪽이 기어 뭉치 있잖아요. 여기를 갖다가 딱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 해가지고 그냥 요거는 용접을 쫙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이쪽이 기어 뭉치 하면은 뭐 만 몇천 원에서 또 2만 원대까지 가격이 이렇게 똑같이 파는 게 있어요. 요 기어 뭉치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용접을 해놓고 그냥 하나 부착을 해놓고
저기 예초기 꼬다리 끝에 가서 기어 뭉치만 바꿔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저는 일단 이게 더 짱짱하게 용접만 하면 아주 센터도 잘 맞고 좋은 것 같아요. 난 이게 이걸로 해볼까? 이 방식으로 해볼까? 해봐. 아니면 이걸로 할까? 방식은 뭐 이걸 갖다가 이걸로 해봐. 이걸로 해도 되고 이 방식으로 편리하게. 그지. 이 방식으로 하면은요 이걸 하나 더 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노트로다가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요거를 일단 용접을 해줘야 돼요. 딱 이게 선반에서 이렇게 똑같이 파왔으니까 거의 센터는 거의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자, 너트를 여기 홈에다가 딱 넣고요. 딱 넣고 나사산에 용접동 안 들어가게. 움직이지 않도록 이제 여기 속안에 너트를 갖다가 용접을 했습니다. 용접을 하고 이제 반대쪽으로 돌리면은요 이 잠그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반대 너트니까 풀리면은 얘가 이렇게 꽉 조여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예초기를 시동을 걸어서 예초기를 돌리면은요 자기가 자동으로 이제 결합이 됩니다. 자. 자, 조종이. 자, 얘는 또 이제 풀리도 하나 또 조립이 됐고요. 자, 이렇게 조립이 끝났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일단 조립을 했고 여기에서 이거 빠졌어. 뭐가? 아, 이거 없어도 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자, 요거를 보시면 반대 나사인가? 자, 이렇게 살짝만 들어가게 하고요. 시동을 걸면 요게 돌리면 이게 자동으로다가 결합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참 좋지? 됐어. 아, 보였어? 봐봐. 찍어. 아이, 보여줬어. 자, 그럼 이제 한번 돌려볼게요. 때는 요거를 물고 그쪽으로 돌리는 게 풀리는 거지. 아, 위로 올리는 거지. 내리는 게 아니라. 아이씨. 돌리는 거라고? 그지? 아, 그러네. 자, 이게 반대니까요. 이렇게 풀면은 반대로다가 돌려주면 이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걸 갖다가 바로 또 예초기랑 연결해서 또 풀을 빼면 되고요. 자, 지금 현재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제가 이제 예초기 하나로 풀도 깎고 농약도 줄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여기는 이제 전에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 고압분무기 갖다가 여기 있는 물을 갖다가 이 분무기를 통해서 만든
보스리를 통해서 저 약대로다가 약을 주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일단 떼어가지고. 어, 숨막혀. 어? 숨막혀. 더 길이 없지. 자, 요걸 갖다가 여기다가 그냥 연결만 하면 됩니다. 여기로 나가는 데니까. 자, 이 보스리에 이제 고압품 무게다 일단 하나를 연결을 했고요. 자, 이거는 물통 속에다가 순보동 비보 넣고 일단 여기다가 자, 꽉 조여 주었고요. 자, 요거는 일단 테스트만 할 거니까 리턴 호스 얘는 꽉 안 해도 돼. 자, 한쪽에는 벨드부를 참고. 자, 됐어. 자, 이제 풀을 비다가 이제 농약 준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풀러가지고 자, 머리를 다 이렇게 빼내고요. 자, 이쪽이 기어 봉실을 여기다 대고 자, 반대쪽으로 풀루는 쪽으로다가 해주면은요 지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몇 바퀴만 감고 시동을 걸고 거기 보이죠? 거기 딱 참키나. 자, 시동을 걸면은요 자기가 딱 알아서 조립이 됩니다. 자, 됐지? 됐어. 자, 그리고 드디어 뭐 이거 물 잠갔어? 이 정도면 대 성공이야. 왠지 알아? 왜? 앉아봐. 자, 요 정도면은 대, 진짜요. 거짓말 아니고 대 성공입니다. 자, 대 성공이고, 이제 여기서 보완을 해야 될 게, 이제 얘, 아니면 얘, 얘를 약간 작은 걸로 써야 됩니다. 약간 작은 걸로 써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 처음 만들어 봤는데, 이걸 맨 처음에 처음 만들면서 이게 이쪽 회전수랑 이거 회전수랑 해갖고 아무 정확히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5:1 그리고 여기 한 3:1 그 정도 비율로다가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얘가 약간 커지거나 얘가 작아지거나 얘가 약간 커지거나 얘가 작아지거나 약간만 조정을 하면 충분히 예, 저 RPM에서도 약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쪽이가 이게 압이 꽉 차면요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너무 여기다가 직접 연결해서도 안 되고 여기서 감속을 더 시켜줬는데 여기서 감속을 너무 안 시킨다. 얘랑 얘랑 거의 똑같은 거 쓴다. 그러면은요 얘가 과부하가 걸려서 이게 잘 압이 있을 때는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2번인가 뭐 2보라고 했는데 요거보다는 약간 큰 걸로 아니면 얘가 약간 작은 걸로 하면은 회전수랑 이 압이랑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원리는 얘 너무 큰가 보다. 뭐? 커. 자, 그리고 자기야, 다 약 가졌으니까 이제 풀비로 가야 돼. 자, 약을 줄 때는 요거 기어봉치를 저기 했고요. 이제 지금 약을 다 줬어요. 약을 다 주고 이제 풀을 비워야 된다. 그러면 얘를 잡고 얘가 이렇게 하면 풀리는 건가? 자, 이렇게 풀러서 풀러서 자, 이렇게 하면은요 자, 풀을 깎을 때는 이제 이쪽이 날을 달아서 풀을 깎고 이제 약을 준다 그러면 여기다가 날만 빼갖고 기어봉치만 딱 돌려주시면 야 자기야 어때? 그래도 이거. 어느 정도는 되네. 이 정도면 잘 됐지 뭐. 처음 치고는
자, 압을 더, 아까도 내가 몇 번 말해. 압을 더 세게 하려면 약간만, 어? 분리가 조금만 작으면 돼. 그러게. 자, 그리고 풀을 핀다! 자, 이렇게, 이제, 예초기로 풀을 깎다가, 풀 다 깎고 또 약속이 된다 그러면요, 예초기로, 이렇게 이제 고압분무기에 연결을 해서, 이제 예초기 하나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이 고압분무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장착, 타착도 아주 쉽습니다. 그치, 여보? 어때, 이거 되게 괜찮지? 아, 이거 또 큰 애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좋아. 어? 좋아. 어. 자, 저는, 자기가 만족한다 그래야지 기분이 좋지. 만족해야 하네. 좋아. 좋아? 자, 집사람이 좋답니다. 자,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해가지고요. 웃음이 별로 안 나와요. 땀만 두들두들하고. 아우, 저거 죽겠네, 진짜. 자기가 내 급사 들어가. 습해서 죽을 것 같아.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